날씨가 겨울 날씨가 아니고 완전 봄 날씨네. 오늘은 대구 제3산업단지 논동에 공장 하나 보러 가려고 합니다. 이거는 골목길에 있는 공장 아니고요. 한 200평 정도 되고 도로도 한 15m 물고 있어요. 도로가 일단 넓고 이 농원동이 신천대로도 인접해 있고 그리고 북대구 IC 등 이렇게 교통이 잘 되어 있고요. 그리고 오늘 이 공장이 있는 쪽은 준주거지역입니다. 준주거지역. 일단 요거 공장 한번 보러 가시죠. 일단은 공장 보러 가기 전에 밥도 좀 먹고 가는 길에 오늘은 어탕국수 한번 먹어볼까. 일단 밥 먹으러. 여보세요. 네. 아, 네, 안녕하십니까. 네네. 아, 예예. 예. 아마 제가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메모를 아직 있을 겁니다. 예, 없다는 걸 하시려고 하시죠. 아, 제가 팔공산 쪽에 땅, 토지, 이제 전원주택 하기도 좋고 그리고 뭐 식당인 걸 땅을 좀 활용을 해서 식당을 운영하기 좋은 걸 광고해 둔 게 있는데 그거 보고 지금 전화가 왔어요. 항상 뭐 저 예전에 올렸던 물건들도 매매가 되거나 거래가 되었을 수 있기 때문에 확인을 하고 다시 이제 손님한테 전화를 해야 되죠. 아, 여보세요. 아, 예, 팀장님. 네네. 예, 저 안 그래도 예. 그 팔공산에 862평에 갖고 나와 있네요. 아, 예, 맞습니다. 천맛 시골어탕. 여기 진짜 오랜만에 온다. 아, 예, 사장님. 네, 이거 주인이랑 확인을 했고요. 예. 알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칼국수라서 더 맛있네. 어탕이 뻑뻑한 게 속이 든든하네요. 이제 배도 부르고 소화시킬 겸 일하러 가야죠. 노원동 지금 현재 공장이 업을 하고 계십니다. 업을 하고 계시면서 적당한 손님이 있으면 이제 매매를 하신다고 하시니까 뭐 좀 참고하시고 일단 그 주변 환경이라든지 그 주변 도로 여건 이런 거 보고 이제 건물 내용도 한번 정리를 해봐 드릴게요. 일단 현장으로 한번 가보시죠. 마스크가 작은 거가 얼굴이 큰 거가 얼굴이 큰 거겠죠. 오늘은 제가 뭐 잘 다루지 않는 물건인데 별로 접수된 게 있어서 뭐 필요하신 분 계실까 영상을 준비 한번 해보려고 나왔습니다. 오늘 공장 물건이고요. 제가 주변을 한번 둘러보고 이런 점들은 괜찮겠다 싶어서 한번 설명을 한번 해드리려고요. 일단은 요 공장이 접하고 있는 게 이 도로입니다. 공장으로 쓰시는 분들이라든지 뭐 주거용으로 쓰시는 분들이라든지 이 도로 여건이 참 중요하죠. 일단은 먼저 공장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공장은 뭐
좀 차량이 왔다 갔다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간혹 큰 물건 같은 것도 실어 나르고 하면 큰 차도 들어와야 되는데, 그럴 때는 도로 여건이 참 중요합니다. 오늘은 바로 이 도로를 접하고 있고요. 바로 건너편에 보이는 저 건물, 이 공장 한번 보러 왔어요. 일단 이 공장 한번 공장 내용을 먼저 설명을 드리고 주변 여건을 한번 환경을 한번 살펴볼게요. 현재 이 공장의 대지는 661제곱미터이고요. 건물은 600제곱미터입니다. 대지로 9평수 환산하면 199.9평, 약 200평이죠. 건평은 182평이고요. 72년 10월에 준공이 났습니다. 이 동네 주변에 보면 공장들이 전부 다 오래됐어요. 그리고 현재 매매 가격은 30억에 나와 있고요. 공장의 호이스트는 3.5톤과 5톤 지금 사용 중에 계시고, 전기는 45kg 들어와 있다고 하네요. 공장 같은 기준 여기 평당 가격으로 계산을 해보니 1500만원 치더라고요. 가격적인 부분은 참고를 하시고, 주인분 현재 영업을 중이시고 계속 업을 하신다고 합니다. 혹시나 이런 목적이 필요하신 분 있으면은 정리를 하고 좀 신축을 해서 옮길 계획으로 지금 내놓는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제가 또 다른 관점으로 한번 봤습니다. 바로 이제 주거로 봤는데요. 주변에 보면 공장도 있고 앞쪽에 주거할 수 있는 아파트도 있고, 그렇죠. 여기가 제가 둘러보니까 공장에 다니는 직장인 분들이라든지 여기서 공장을 하시는 분들은 주변 여건이 참 괜찮은 것 같아요. 일단 딱 공업단지만 가면은 공장밖에 없어서 참 생활하기 불편하고 어두운데, 여기는 좀 밝다는 점, 그리고 주변 생활 여건이 좋다는 점, 공장에 다니는 분들도 참 편하겠다 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바로 옆에 또 여기 펜스가 많이 쳐져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노원 인가 재개발 현장인데요, 약 1600세대 좀 넘습니다. 그리고 이 바로 마주하고 있는 쪽에는 노원 한신더휴 1500세대 넘고요. 두 개만 해도 3000세대가 이 공장 앞에 라인을 같이 물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물론 이게 들어온다고 해서 이 동네가 싹 바뀌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주변 환경 여건이 좀 더 좋아지지 않겠나 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분은 뭐 이전 계획이 있어서 내놓는 부분이지만 꼭 이걸 공장으로 써라고 하라는 건 아니죠. 준주거이기 때문에 주거용으로도 건축이 가능합니다. 뒤쪽에 보는 것처럼 다세대 빌라라든지, 저기 보이는 성경 로얄 센트로 이제 나홀로 아파트라든지, 이런 목적으로 보실 분들도 오늘 이 건축물 한번 관심 두고 보셔도 좋으실 것 같아요. 물론 뭐 영상 보고 그러실 수 있죠. 뭐 지금 시국에 지어서 어떻게 분양을 하느냐, 저도 당연히 알고 설명을 드린 겁니다. 지금 당장이 아니라 이런 용도로 활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오늘 이 매물 아닌가 싶어서 설명을 드리는 거니까 너무 이제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 참고를 한번 해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가 또 원대역이랑 가까이 있지 않습니까? 원대역 쪽에도 원대차이, 아마 올해 입주가 아닌가 싶은데요. 주변에 이렇게 유입되는 인구도 참 많아지는 그런 위치입니다.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앞으로도 좀 다양한 매물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